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이분이 이런 음악을 가지고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뭐 제가 앞선 리액션 미디어에서도 좀 느낌은 있었어요. 워낙 레트로한 느낌을 가지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분의 음악적인 정체성이 뭔지는 아직 잘 몰라서, 제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유명 이제 엔터테이너이자 가수로 알려져 있는 태국의 유명하신 분이죠. 어프라모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특별히 유어보이 DJ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 프로듀서로도 참여를 했죠? 이게 아주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곡의 제목은 크락창칭머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Did you ever really love me? 넌 날 진짜로 사랑한 적이 있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곡입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일전에도 리액션 비디오에서 레트로한 음악을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진짜 아예 레트로한 음악이 되어버렸어요. 이 곡은 제가 굉장히 말이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자꾸 예전에도 막 얘기했던 밀레니엄 시대, 그 시절 R&B 있잖아요. 2000년대 전후 그때 유행했던 음악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의 남녀관계조차도 너무나 그 시절 느낌으로 갖고 오고 있단 말이죠. 유어보이 TJ의 터칭이 들어가서 그런진 몰라도 이거 좀 괜찮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프라모트의 크락 창칭머이 featuring 유어보이 TJ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baby. 야. 자, 2000년대 R&B 시작할 때 나레이션이 꼭 들어가죠. 예, yeah, 이런 거. 왜 항상 2000년대 R&B 뮤직비디오를 보면 남녀 관계가 항상 분열 조짐이 있어요. 항상 싸웠어.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로 싸우거나 성격 차이로 항상 싸우면서 시작이 돼. 딱 그 구두야. 침실에서 그 구두. 야, 저 실크 느낌 나는 셔츠 있죠? 저것도 그 당시 R&B 뮤직비디오의 가수들이 반드시 입고 나와야 되는 셔츠 중에 하나였죠. 오. 나 이거 너무 웃긴데? 아니, 이분 그 당시의 뮤직비디오를 재현을 잘 하신 것 같아. 저렇게 왜 꼭 항상 뒷골목 같은 데서 퍼포먼스 하잖아요. 신문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흩날리면서. 게다가 반드시 저 팀버랜드 부츠, 6인치 부츠, 저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때 안무야. 느낌 있어. 야, 오, TJ 등장신 되게 놀라운데? 야, TJ 바지 보세요. 통이 엄청 크죠? 그치, 그치. 사실 저때 유행했던 뭐 힙합 R&B 패션의 베이직은 일단은 굉장히 박시한 화이트 무지티, 그리고
굉장히 큰 매기 팬츠 그리고 팀벌랜드 6인치 부츠 클래식 조합이죠. 오. 저 막 손가락 제스처 있잖아 막 이런 거 손가락 제스처 아 다 그때 느낌이야. 꼭 저런 장면이 들어간다니까. 서로가 남녀가 싸우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돼. 내가 너무 그때 말이 심했나? 약간 이런 장면들 있죠. 후회하는 장면들. 그 당시 R&B 뮤직비디오에 반드시 있었지. 오. 야, 재현을 잘했다. 우! 아니, 카메라가 특히 팀벌랜드 부츠를 되게 은근히 집중해서 잡아주는 게 전 좀 재밌었어요. 저때 당시에 팀벌랜드 부츠는 진짜 웬만한 R&B 뮤직비디오에서 다 본 것 같아. 아니면은 화이트 에어포스 1이죠. 그렇지 그렇지. 뭔가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그 골목 뒷골목 바닥에서 항상 저렇게 춤을 추는 장면들이 나와야지. 맞아 맞아. 오, TJ가 직접 안무도 참여하는 거야. 음악도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놀라움의 연속이야. 와, 게다가 보세요. 에어포스 원 믿으시는 거 봐. 와. 아. 이거는 확실히 밀레니엄 R&B를 노리고 만든 비디오예요. 그때 느낌을 잘 이해하고 있어. 야. 하하하하하. TJ 마지막에 딱 이러는 장면 보셨어요? 이것도 그때 포즈였어.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진짜 올드스쿨한 R&B 소울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던 태국 아티스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는 타임타이였었고 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금 장르의 느낌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폴리캣이 있었어요. 저 폴리캣 진짜 좋아했는데 70년대 80년대 막 R&B 소울을 재해석하던 팀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했죠. 타임타이에 이어서 어프라모트도 2000년대 R&B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제가 듣던 음악들 뭐 누구 있죠? 옛날 어셔, 옛날의 어셔, 영 어셔죠. 그리고 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도넬 존스, 아반트, 레이제이 이런 아티스트들이 제가 즐겨 듣던 밀레니엄 시대의 R&B 가수들이었거든요. 그때 뮤직비디오의 어떤 내용 그리고 패션, 바이브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석을 한 느낌이라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사실 이런 감성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나이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막 힙합 R&B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R&B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너무나 극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때 제가 즐겨 듣던 음악,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아, 시작부터 보셨잖아요. 뭔가 그 어긋난 남녀관계 연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서로가 싸웠어. 오해가 있거나 뭐 바람을 폈거나 약간 이런 것들로 싸우다가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다시 재회를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뮤직비디오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저렇게 뭐 뒷골목에서 이렇게 댄스 퍼포먼스 하는 R&B 음악에 맞춰서 퍼포먼스 하는 장면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아 이거는 뭐 그때 나도 옛날의 기억들이 막 다 되살아날 지경이었으니까. 아, 이분 진짜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 유어보이 TJ의 프로듀싱도 정말 레트로한 느낌을 잘 표현하는데 주요하긴 했지만 퍼포머가 그때 바이브가 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력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도 이런 레트로한 음악을 계속
앨범을 내실 건지도 난 너무 궁금하고, 유튜브에서 보면 이분이 뭐 가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채널에서 활동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이분은 마치 무슨 뭐 제이미 폭스 마냥 다양한 끼를 이렇게 다 발산하시는 분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